주시기는 위기는 쉽지. 근데 위기라는 게 쌍방 위기여야 되는데 저는 항상 혼자 위기예요. 아, 네. 아 저분은 네. 저분들 그게 네. 지금 약간 미소. 늘 평안, 예. 늘 평안한 네. 상태인데 네. 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여인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어요. 오. 그래서 그날 남편도 아는 사람이니까 집에 와서 저녁 때 이제 이차 저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남편이 누가 그랬다면 나는 아니 그것이 그랬단 말이야 오. 하고 나는 진짜 당연하지. 편을 들고 정말 이 사람 입장이 돼서 화가 나거든요. 당연하죠. 저기 있더니 그게 왜? 이러는 거예요. 그건 진짜 힘들어요. 맞아요. 서운해. 그래서 더 이상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. 그래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뭐 사람의 감정을 이건 이렇고 저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도 또 이렇게 섬세하게 설명하는 형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뒀어. 조금 이따 코고 이렇게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. 난 잠이 안 오더라고. 그쵸. 억울하고 분해가지고. 그래갖고 새벽 3시까지 못 자고 있다 깨웠어요. 예? 야, 깨웠어요? 네, 깨웠어요. 얼마나 화가 나면 왜?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래서 깨웠어. 그랬더니 눈을 푸시 하고 이 비계를 이렇게 하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. 얘기를 해봐라. 나는 이 상태로는 더는 못 살겠다. 네,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혼을 당해야 될 사유를 열거해 보라는 거. 아우 피곤하다. 그 와중에 잠결에도 예. 다시 잤으면 좋겠다.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? 그래서 더 이상 말이 대화가 돼야지. 그러니까 두고 나왔더니 조금 있다 또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야. 바로 사는. 그래서 아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. 포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우리 남편은 이런 걸 모르나 보다. 워낙 그릇이 커서 모르나 보다. 나는 큰 사람하고 결혼을 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동치 보면서는 사실은 놀랐어요. 왜요? 왜냐면 동치 보니까 이런 세세한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아니 저런 면이 있다고?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한편은 제가 이걸 보면서 반성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표현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. 네,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긴 또 말하면 고쳐요. 말하면 고치는데 이게 기계적이야. AI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논도 조절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게. 사람은 너무 착해요, 진짜. 아니 너무 착해서 사람이 아니니까 착한 거 아니야? 아니 너무 착해서 모든 거를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그게 착해서 남을 위해서 책임감으로 참는 거예요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바닥도 따뜻하나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이야기에 네. 이효재 선생님이 왜 저런 걸 이 표정이 어떤 네네 네? 아니야 감동하고 있었어요. 어떤 면에서요? 네? 어떤 면에서?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결론은 신랑 자랑이더라고요. 아니 자랑이 아니라 네. 이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. 아니 착한 면이 많다는 거지. 이해를 내 쪽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. 맞아 맞아. 그래서. 네, 마지막...